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밤에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묵념을 드리고 그분들의 넋에 영혼에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서울의 소리 유용한 생활정치 그래서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로그램을 무겁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 이게 어떤 국가입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하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자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내 자식이 밤에 티원에 나가지 않았는지 다들 전화하고 늦게 들어오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또 그 10대와 20대들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나갔던 이태원에 간다고 부모들한테 얘기하고 나갔던 그 젊은이들, 그 부모님들은 밤새 아무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린 그 자식들을 영영 현실인 것 같지 않고 그 유가족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참담한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권력 담당자들은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도만 표한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나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혹시나 사과하게 되면은 쫓겨날까 봐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서 더 참담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축제하러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고요. 저도 사과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젊은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추모하고 사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그리고 뉴스클래스, 뉴스클래스에서는 해외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쪽팔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슬의 민심톡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집회, 주말에 있는 집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황은 어떤지 함께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양희삼 목사께서 출연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중심적으로 끌어나가시는 분이죠. 양희삼 목사 모시고 이 이태원의 할로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직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말씀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도드리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154명이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03명의 부상, 256명의 인명피해가 있다고 관련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26명, 여성이 97명, 남성이 56명.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10대도 있습니다. 10대가 4명, 20대가 95명, 30대가 32명, 40대가 9명.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취직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의 딸이 갑자기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밀턴 호텔 인근 폭의 그 좁은, 4, 5미터 좁은 그 가파른 골목에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는 바람에 이 제가 뭐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도미노처럼 우리 젊은이들 쓰러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숨이 사그러지는 것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이미 28일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3년 만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노마스크 헬로윈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을 누구나 다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또 얘기했어요. 할로윈 기간에 하루에 10만 명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기네들이 밝혔습니다. 29일 날 이미 사고 난 골목길 주변이 저녁 6시 반부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밤 8시에 이미 골목길은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안타까우니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행자 일방통행 동선만 통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보름 전에 열렸던 지구촌 축제 때는 인파와 차량을 통제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명을 배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언론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경찰은 실제 137명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복경찰이고요. 정복 입은 경찰은 58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오는데 이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잡고 압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불법 촬영, 추행, 마약 같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누가 지시 내린 겁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대통령 경호하는데 수백 명이 달라붙는데 10만 국민에게는 137명이 배치됐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 이상민이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력 부족은 137명의 이것도 사법경찰의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경찰력을 부족하게 배치한 것은 촛불 집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촛불 집회는 8시 반경에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들의 뇌 속에는 자기 자신들의 책임, 그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부분에 대한 애통함, 양심도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촛불 집회를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촛불 집회로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이 전국을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아주 검은 음모와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만 자기네들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만 명이 모일 것을 예상했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 전혀 안 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우려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그 사람 눈은 무슨 눈입니까? 예? 그 사람 귀는 무슨 귀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귀입니까? 그 사람 눈은 30만이 모인 촛불 집회를 15,000명이라고 하는 눈입니까? 인파는 예년 수준이고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은 그냥 장님입니까? 광화문 쪽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상당수 배치됐다. 지방에 있던 병력도 유사시 대비해서 동원 계획이 짜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 동원 계획만 짭니까 그냥? 그들의 경찰은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하고 방어하는 데 쓰는 경찰입니까?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닙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한 말로 얘기 못하는 이상민 장관 놔둬야 되겠습니까?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애꿎은 정치인들 수사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 수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사퇴하고 수사받으십시오. 자, 관할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의 입장문만. 이 사람도 사과 안 합니다. 자기 관할구에서, 자기 구민들, 자기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냥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이 얘기만 합니다.
뭐 자기는 무슨 뭐 거의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했다. 그 변명만 이만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구청장 한라인 연락처를 했는데 그러나 기자들이 전화해봐야 비상연락처는 불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오세훈 시장님 어디 네덜란드 가셨다 굽고 귀국하셨죠? 와서 하신 말 참담한 심정이다.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다. 서울시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습니까?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그렇게 방치된 집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최 측이 없는 집회는 그건 행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경찰은 주최 측이 있는 집회만 동원되는 겁니까? 서울시 행정은 주최 측이 주관하는 측만 있어야만 행정력을 동원합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들, 이러한 회피성 발언들 언론도 이제 그만 받아쓰십시오. 예? 외국 언론에서 한국 언론과 너무 대비되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박성배의 뉴스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진상규명 사태 수습책도 없습니다. 알아보겠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회피하는 말을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돌릴까. 촛불집회한테 돌릴까.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참 재빨았습니다. 전번에 홍수 때 상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뭐 상황실에 갔다 그러고 대국민 담화를 재빨리 발표했습니다. 아주 상황 좀 보고 발표하죠. 뭐 이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현장도 찾았습니다. 이들 정치인들 현장 찾는 건 아예 관행입니다. 누가 또 가라 그랬겠죠. 바로 또 둘러봤습니다. 가서 또 소방 관계자들한테 보고까지 받으셨습니다. 기동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관계부처를 만전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이라 검찰에서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아 누구 마음대로 선포합니까? 그 국가 애도기간 지나면 우린 추모하면 안 됩니까 그럼? 꼭 시민들이 다 알아서 추모할 겁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그것도 11월 5일까지. 11월 5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11월 5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은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11월 5일이라고 콱 집어서 얘기합니까? 예? 바로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 바로 나왔습니다.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젊은 넋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11월 5일 청소년 집회 조치 취하라고 교육부 차관이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추모 집회도 막을 겁니까? 우리 11월 5일 날 추모 집회 하면 됩니다. 추모 집회도 막을 겁니까? 자, 하여튼 제가 오늘 정리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역풍을 전 맞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촛불 집회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예? 이 정쟁에 뭐 이용당한다고. 아니, 문제가 있는 거는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명해야만 애도를 할 수 있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수습만 하면 됩니까? 진짜 쪽팔립니다. 외신에서 가리킵니다. 이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CNN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